바티칸 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요. 인구는 천여 명, 우리나라 여의도의 약 19분의 1인 아주 작은 크기죠. 로마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 원수는 교황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영토는 4개의 대성당, 궁전을 포함한 13개 건물, 그리고 교황의 여름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티칸령 4개의 대성당은 성 베드로 대성당, 로마의 라테나로 대성당, 성모 마리아 대성당, 바오로 대성당입니다. 바티칸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의 언덕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는데요. 고대 로마 때부터 신성하게 여겨져 왔던 곳입니다. 교황령의 시작은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던 때부터인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고 당시 교황이던 실베스테르 1세에게 라테나로 성당과 토지를 선물한 데서 출발합니다. 바티칸 시국은 1929년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무솔리니와 교황 비오 11세가 맺은 라테란 조약으로 성립된 것인데요. 로마의 라테란궁에서 체결되었다 해서 라테란 조약이라고 합니다. 라테란 조약으로 교황청은 이탈리아를 국가로 승인했고요. 이탈리아는 바티칸 시국의 교황권을 인정하고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그럼 라테란궁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테란궁은 라테라노 성당 인근에 있던 교황의 거처였습니다.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가기 이전까지 말이죠. 1377년 70여 년간의 아비뇽 시대를 끝내고 교황이 로마로 돌아왔고 바티칸의 자리를 잡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바티칸 시국은 완전한 하나의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작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11억 가톨릭 신자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과 기구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물론 바티칸 시국에는 라디오 방송국, 전화국, 소방서, 인쇄소, 우체국, 약국 등도 있습니다. 바티칸 여행 중에 노랑, 파랑, 빨강의 화려한 제복을 한 병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바티칸을 지키는 스위스 용병입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형형색색의 세로 줄무늬 의상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 것이라는 설과 1914년에 교황 베네딕토의 명을 받은 무명의 한 재봉사가 라파엘로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것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스위스 근위병은 지난 500년간 교황의 안전과 바티칸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이는 1505년 다이 교황이 바티칸궁을 보호하기 위해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스위스 용병에게 바티칸 어머를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첫 150명의 스위스 근위병이 1506년 1월 22일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최강의 용맹과 충성심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스위스 근위병들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희생을 치러오기도 했는데요. 1527년 에스파냐 카를 5세가 로마를 약탈했을 때 180여 명의 용병 중 147명이 전사하면서 끝까지 교황 클레멘트 7세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값진 희생과 변함없는 신의를 기념하여 성 베드로 광장에서 5월 6일 신입 근위병들의 선서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용맹스런 스위스 용병을 기리기 위해 스위스 도시 류체른의 작은 공원에는 빈사의 사자상이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고 등에는 창이 꽂혀 죽음을 기다리는 사자의 모습인데요. 이 사자상은 용병으로 팔려가야만 했던 스위스 젊은이들의 아픈 역사까지 담고 있습니다. 근위병들은 스위스 군대에서 기본 군사훈련을 받은 19에서 30세의 스위스인으로 가톨릭 신자 중에서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 근위병은 110명의 남자로 구성되고 신장 174cm 이상, 최소 복무 기간은 2년, 미혼이어야 하며 월급은 한화 약 160만 원 정도입니다.